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 투자 연구소의 이시현 팀장입니다.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MS 5천택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12304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2020년 9월 17일 오전 11시를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MS 5천택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 다 아시죠? MS 5천택. 자, 5천원을 정말 뚫기 힘들어서, 이 5천원을 뚫기 힘들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MS 오토텍이라는 이 회사는 지금 사실은 이 주주분들한테는 아주 최고의, 정말 이 종목 저도 오랫동안 봐왔고 매매도 여러 번 해봤는데 정말 답답했습니다. 이 세력이라는 게 들어올 건덕지를 안 주는 종목이었어요. 자, 그동안 굉장히 답답하게 진행이 됐었고, 이게 보통 제가 이제 상승이 나올 때마다 조금 이제 들어가고 막 그러면서 한번 제가 이거 간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종목이 보통 기관 수급으로 움직여서, 자, 이 며칠 전에도 이런 상승 나오기 전에, 자, 이때도 딱 요렇게 움직였어요, 이 종목이. 자, 여기까지 막 이렇게 딱한 번에, 이 3번봉인데, 딱한 번, 그리고 이제 쭉, 딱한 번, 그리고 다시 눌리고, 딱한 번, 이것도 거의 뭐 1분봉으로 봐도 될 정도로 정말 짧았어요. 이게 엄청나게 짧았어요. 자, 이게 엄청나게 짧았는데, 지금 잘안 보이나요? 이 지금 MS 오토텍이라는 경우에 제가 그래서 영상을 딱두 번을 올렸습니다. 자, 언제냐? 바로 9월 15일, 16일. 자, 제가 이제 9월 15, 16인데, 이런 종목이 이런 자리를 받고, 자, 왜냐면 제가 이거를 이날 이제 매매를 했어요. 이날 매매를 하고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 자, 이 두날 매집세라는 게 너무나 확연히 눈에 띄었고, 이 첫날의 힘에 이제 지금까지와는 다른 힘이 확실하게 들어온 것을 느껴서 일단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 자, 오늘의 이 봉을 굉장히 제가 지금 크게 가져왔는데, 아, 제가 이제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이 MS 오토텍이라는 회사가 제가 이제 뭐 명신 공장 뭐 이렇게 테슬라 납품하는 현대차 관련주 뭐 이렇게 지금 적어놨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완벽하게 어떤 세력주의 모습을 보여주진 않을까,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이 제가 좋아하는 이 라인을 타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에 대한 이제 매매법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매매법은 그냥 5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게 대부분의 뭐 급등주가 이렇게 있는데, 요렇게 지금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점프를 하는 그런 종목들이 정말 잘 가요. 오늘도 사실은 이 종목 저는 상한가가 나올 거라고는 기대는 안 해요, 지금은. 그런데 오히려 상한가가 나오게 된다면 매수세가 몰리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조금 오히려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이 친구들한테는. 그런데 이렇게 돼갖고 15% 뭐 18%든 이렇게 지금 꼬리를 내고 마감을 해야지 이게 지금 얘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움직일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전에, 자, 엔디포스 같은 경우에, 자, 진행을 할 때, 자, 딱 5일선을 뚫고 나서, 자, 이렇게 이 5일선 여기를 지지하는 것으로 바탕으로 해서 한번 깨졌죠. 자, 근데 이때부터 완전히 다른 힘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여기서 5일선 다시 한번 다요. 자, 근데 이걸 깨고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깨고 올라가서는 이 위에서 이제 7,000원을 넘어가서는 이 5일선을 닿질 않아요. 근데 다시 한번 상승을 할 때는 또한번 닿아요, 5일선이. 자, 이게 엄청난 패턴인데,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약팔이 같기도 한데, 자, 이 MS 오토텍이 오히려 지금 이게 눌려야만 이게 더 많이 갈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차트를 내면서 이제 거래량이 이제 올렸다, 죽였다, 올렸다 하면서 이제 MS 오토텍이 간다면 저는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오늘 꼬리로 눌리고 내일 갭으로 뛰어갖고 아래 꼬리 대고 말아올릴 수 있는 것, 아니면 지속적으로 여기서 한번더 매집을 하루나 이틀 더 거치면서 이제 올라가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래서 MS 오토텍 지금 테슬라 관련된 그런 기대감으로, 아, 기대감이 충만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매수세가 물리게 되면
이 매수세가 몰려서 MS 오토텍이 만약에 시가를 낸다. 그런데 매집한 게 같이 터진다. 그러면 이제 이 MS 오토텍 2000 시가총액 2600억에서 한 4000억까지는 저는 바라봐도 된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5일선을 바라보면서 자, 5일선 이탈하면 여러분들이 매도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 아주 굉장히 간편하죠. 자, 그런데 제가 또 너무 깊숙이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 5일선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매에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웹사이트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마다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무료 추천 종목, 자, 보시게 되면 추천 종목, 자, 뭐 이 8시 이제 8시 전부터 이제 시황과 이런 9시가 되면 바로 추천 종목, 요렇게 이제 S맥, 뭐 현재가 2180원 기준, 뭐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댓글을 남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오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눌러주시고 들어오셔서 여기 2020년, 자, 여기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자, 여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